안녕하세요. 저번에 지은 뭐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번에 지은 요 지상 하우스에 대하여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인테리어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상어 모자를 안 꾸몄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지상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찌요라는 캐릭터를 여기다 두고. 옆에다가 상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찌요 지상의 찌요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그거 되면은 안 뭐지? 옆에다가 달면 안 예쁘니까 레버를 여기다가 이제 아니지. 레버? 레버가 이게 아닌가? 잠깐만, 레버를 레버라고 하지 않나요? 레버를 레버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 레버를 레버라고 하지 않나? 손잡이라고 하네? 너무하네? 레버는 레버 아니냐? 솔직히? 아, 이거 별론데? 아,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짓지으려니까. 오케이. 일단 다듬. 아침으로 만들어야겠어. 시간이 지금, 밤이 돼가지고요. 예, 아까 일단 인테리어 못한 거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다. 그냥 여기다 구멍 하나 뚫고 들어가. 구멍 하나 뚫고 들어갈게요. 예. 일단 너무 어둡다. 일단은 여기다 위에다 밝힙시다. 키포인트 하나마다 이제 달고 가운데다 달래. 뭐 어쨌든 일단 떨어져 보자. 우후. 자, 여기다가 이제 횃불로 밝혀주고 저기 자 일단 밝혀줄게요. 어허. 그리고 이제 층 하나를 지을 거야. 층을 나누려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 이제 사다리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이제 사다리를 여기다 설치를 해주고 사다리는 한 군데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다리는 한 군데만 설치를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양끝에다가 다시 이렇게 빨리 횃불을 설치를 해주고 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줘야죠. 후 떨어져 주고 이제 여기서 바로 랜턴을 이제 달아주고 사다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면서 검색을 하고 나오면은 거기서 하지 말고 검색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은 사다리를 쳐보겠습니다. 사. 이따 사다리 건축을 해볼게요. 여기 아닌데? 오케이. 자, 여기네요. 아닌데? 여기네요. 예, 여기에요. 빨리 사다리를 건축을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층에는 뭐냐면, 1층에는 잘 곳을 마련해 줄 겁니다. 네. 1층에는 잘 곳을 마련해 줄게요. 1층에는 잘 곳을 마련해 주고, 뭐, 손님 오면 여기서도 자. 1층엔 잘 곳만 있어요, 잘 곳만. 이제, 빨리 급하면 여기서 자야 되잖아. 그니까, 이제, 빨리 해주고, 여기서 잘 곳만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상자를 이제 놔둘게요. 상자. 상자에다가는 이제 아무거나 넣어놓겠지?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서바이벌 할 거고, 이거 건축만 하고, 서바이벌을 하든지 할게요, 저는. 이제, 예. 그리고 2층에는, 뭘 놔둘 거냐면, 뭐 할까? 3층도 만들 생각이거든요? 3층 이제 옥상으로. 3층을 이제 창고로 할까요? 3층? 3층을 창고로 할까? 2층이 가장 넓긴 해. 이게 나중에 좀 커지면은요, 예, 여러분들, 이제,
그 뭐지? 이제 창고가 여기가 이제 그 뭐지? 4층에 생길 수도 있어요. 4층. 4층이 너무 넓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근데 기본적인 게 그냥 침대만 있으면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 일단 웬만하면 그냥 그 뭐지? 집에는 뭔가 마크해서 집을 지으면 그냥 집만 있고 뭔가 이렇게 보관함만 있으면 돼서 딱히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딱히 그게 없겠어, 아이디어가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 게요. 집에다 딱히 할게 없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는 이제 캠프파이어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어주겠습니다. 이제 한쪽에다가만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줄게요. 연기 나가라고. 오. 그래서 뚫어줄까? 이렇게 해줄게요, 그냥. 아니, 나 캠프파이어는 밖에다 하는 게 낫지? 오케이? 밖에다 해야지, 캠프파이어는. 생각해봐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지어주고, 네.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작업실? 그런 느낌으로 해줄까? 작업하는 대로? 아니면 노는 데를 만듭시다. 노는 데를 만들어요.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심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는 데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잖아, 속도가. 오케이? 그냥 나중에 다시 인테리어를 하자. 안 되겠다. 이미 망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얼른 레일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 더 빨라야 재밌어. 얼렁얼렁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고요. 자, 꺾어. 그런 다음에 다시 꺾어. 꺾어지질 않네, 여기선. 망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예.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말이 없었긴 했는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릴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럼 플레이방으로 하겠습니다. 상자를 놔두고요. 상자를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가운데 놔두는 거야. 여기다가 카트를 몇개 넣어놔야 되니까 카트가 없어. 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 나오는 게 많을까? 이거 뭐야? 광물 수레! 아, 너무하다, 진짜. 잠시만요. 이렇게만 이렇게 다시 다 카트로 채워줄게요. 카트. 뭐지? 하나 버린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카트.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여기 놀이방도 완성. 자, 위로 올라가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 가장 많이 눌렸죠,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문을 지어줄게요. 이제 어울리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 죄송해요. 뒤에 부딪혔어, 벽에. 아, 아파. 괜찮아. 조금 아프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는 여기서, 여기다가, 뭐야, 뭐였어? 그, 인챈트 작업대 어딨지? 인챈트 작업대. 효과 보여드네.
어쨌든 인챈트 하는 거를 여기다 둘게요. 인챈트를 여기다 두고 이제 여기서 좋은 거를 모아 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충 수선이나 그런 걸 하나 줄까? 수선. 수선 하고 이제 날카로움. 날카로움 가장 좋은 걸로. 가시는 있나? 가시. 시. 가, 뭐야, 가시. 아니, 뭐야. 가시. 가시. 폭발. 폭. 아니, 뭐야, 이거 자꾸. 폭발당어. 뭐지? 앞에 이상하게 설치가 됐다. 저 가운데다가 뭐 두지? 이제 몰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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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낙하. 삼손. 경고? 희귀품 채굴, 강화, 강화, 타격, 바다 타격, 무한, 화염. 자, 여기다 이제 이런 것만 넣어놓고, 여기까지만 넣어놓고, 이제 무기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얘를, 이렇게 해갖고, 다 여기 네더라이트만 놔둘 거예요. 그래서 네더라이트 세트로 이제, 아래다가 네더라이트 갑옷 넣어주고 나서 이제 검이나 도끼나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해줄 겁니다. 검이나 도끼. 검, 도끼. 저는 이제 주 목적이 그냥 지상의 숲을 만드는 거라 야생을 할 생각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야생은 모르겠고, 이제 저는 이제 야생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야생보다는 이제 지상의 숲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지상의 숲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화살은 이제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화살은 세 세트만 더 넣겠습니다. 화살 이렇게 남은 데다가 화살만 다 넣어. 그리고 이제 열면은 여기서는 이제 겉날개가 있어. 겉날개 인챈트는 이제 뭐 나중에 해놓고. 겉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고, 그러면 상자에다가 겉날개 3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뚫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필요하겠네. 콘크리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벌써 밤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밤을 바꿔줘야죠. 시간을 이제 낮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냥 시간 본다고. 잠시 한 거고요. 이제 사다리를 다시 이제 개주고 떨어져. 됐다. 사다리를 설치를 해줄게요. 겉날개를 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 주황색 침대를 하나 주겠습니다. 두 개를 줄게요. 그리고 이제 작업대를 여기다 줄게요. 뭐 여기는 이제 나머지 아 두고 이제 식량이 없네. 식량이 쉘커 상자 혹시 들고 가게. 쉘커 상자에다가 이제 빵몇 개를 넣어둘까 하는데 빵몇 개가 아니라 빵 많이 넣어줄게요. 그냥 빵만 넣어줄 거예요. 빵만. 빵, 빵, 빠롱, 빵빵, 빵빠방, 빵빵, 빵빠롱, 빵빵. 빵만 겁나 많이 넣어놔야지. 빵만 겁나 많이 넣어두고. 이 정도?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많죠? 예. 이 정도면 진짜 몇 년도 먹고 살겠다, 야. 어허, 됐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겉날개를 타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건날개 날때 딱히 폭죽을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어. 폭죽 날때 어떻게 써요? 아니 근데 이제 딱히 이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 나 폭죽을 어떻게 날아? 폭죽 로켓 몰라. 이 폭죽을 뭐냐면요, 이제 폭죽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 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올라가 그냥 지 혼자서. 저거밖에 안 돼.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폭죽은 안 넣을 거야. 그냥 건날개만 쓸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낚시터를 나안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 상어면은 낚시터가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안 내려가지는데? 잠시만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이렇게. 네, 낚시터는 이제 제가 이게 왜 사다리가 없지? 낚시터는 제가 이제 상어 건축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는 얘보단 쉽겠죠? 작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만 만들고 방종할게요. 오늘은 진짜 인테리어용이야. 자, 예. 한번 밖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까 그 건날개를 이용하든가 해서 할 건데 저 건날개는 여기다가 놔둘 거기 때문에 건날개는 쓰지 않고요. 제가 그냥 건날개를 하나 가져올게요. 건날개. 딱지. 딱지 날개. 건날개 뭐야 이게? 네, 뭐 이상한 게 생겼네. 난 딱지날개라고 하는 요거를 장착을 하고, 잠깐만. 건날개가 소용이 없는데 너무 너무 급격히 하락했어. 네, 다시 가겠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게 뭐냐 이러겠네.